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유해 발굴이 재개된 곳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인데요. 이곳은 6.25 전쟁 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화살머리 고지 한국 측 지역은요. 지난해까지 계획된 면적의 94%에 대한 발굴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에 화살머리 고지 남측 지역 유해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백마 고지로 발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6.25 전쟁의 영웅들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가실 수 있길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 저희 모두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일동 묵념.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이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군 생활 중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휴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 그렇죠. 다죠.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지만 장병들에게 담비 같은 존재는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민 장병은요. 그 담비 같은 존재 때문에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Hello? 하랄품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여친이 제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평소 다른 건 모두 잘 이해하고 말도 잘 통하는 여친이거든요. 근데 입대 후 제가 다른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일이지? 한 달 전. 데이, 데이! 뭐하나? 밥 다 먹었으면 2차로 충성마트 좀 가볼까? 나 지금 집중하는 거 안 보이냐? 충성마트 갈 데가 아니에, 바보야, 혼자 가. 밥 먹고 2차로 충성마트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뭐 하는데? 아, 진짜 귀찮게. 시쿨 올린 감상 중이잖아. 식전 롤링, 시쿨 올린. 아직도 몰라? 야, 이 자식. 지금 충성마트 갈 데가 당연히 아니었네. 아, 같이 보자, 우리 뿌걸리. 와, 이 뮤비 봐.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와우. 우와. 야,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행복해. 어우,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야, 이거지. 이 팍팍한 군생활의 담비 같은 존재랄까. 아, 우리 뿌걸 얼른 새 앨범 나오면 좋겠다. 너 이번에 몇 장 살 거야? 이번에 월급 올인이다. 포트까지 다 모아야지. 친구, 나도 같은 마음일세. 월급은 장으로 뿌걸에게 투자해야지. 어? 또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는데? 아, 빨리 받고 끊어. 애들이랑 꾸걸 위문열차 다시 보자. 아, 문제가 나오지. 자기야, 알바 다 끝났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제 마치고 집 가려고. 근데 오빠 어제 왜 연락이 잘 안 됐어? 아, 미안해. 그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근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게 사실대로 말해도 화 안 낼 거지? 동기들이랑 뿌걸 나온 음악방송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아, 진짜 미안. 뿌걸? 지금 브레이브걸스 말하는 거야? 나 진짜 어지간하다. 아니, 무슨 영상을 그렇게 맨날 봐? 어차피 다 봤던 거잖아. 지겹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다들 같이 보니까 분위기상 나만 안 보기도 그렇고. 아니, 무슨 고딩도 아니고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제 방이냐고. 덕질 좀 적당해.
아니 자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게 내 힐링법이라고. 열받아. 네가 군대 안 와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는 다들 좋아하는 걸그룹이 하나씩 있어. 아 그러면 나는? 난 왜 만나? 내 얼굴은 그렇게 많이 보나? 어? 아니 나랑 통화할 때마다 뿌걸 얘기밖에 안 하잖아. 아 너랑 뿌걸을 왜 비교해? 이건 순수하게 팬심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수민이 너인 거 알잖아. 잘 모르겠는데? 오빠 월급 받으면 나한테 쓰는 것보다 브레이브걸스에 쓰는 게 더 많잖아. 지난달에 어? 그 뭐야 굿즈에 응모권 게임 캐릭터 또 뭐 티셔츠도 샀었나? 아니지 수민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번에 안 사면은 절대 못 사는 거였어. 그거랑 완전 다르지 그거는. 아 휴대폰 바탕화면이 브레이브걸스인 오빠랑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니. 됐다 아주 그냥. 저 정말 억울해요. 입대 후 걸그룹에 눈을 뜬 건 맞아요. 그렇다고 여친에 대한 마음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군대에서 걸그룹은 종교잖아요. 근데 저를 이해 못하고 질투하는 여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걸그룹을 향한 팬심,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아는 그 꼰대 형님도 안무를 배울 정도면 이미 뭐 대세를 넘어섰죠. 그렇죠. 지금 이 뿌걸 때문에 여친이랑 싸움이 났다는 거죠. 네. 근데 브레이브걸스는 물론이고 사실 장병들한테 걸그룹은 단비 같은 존재를 넘어서 신이고 전부죠. 네. 이건 사실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너무 나고 그래요. 자, 말 그대로 군인에게 걸그룹은 존재만으로도 너무 비타민 같은 존재다. 저 이제 940번 때는 돌이켜보면 사실 이런 걸그룹의 어떤 문화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혼성 그룹 뭐 예를 들어 룰라의 뭐 김지현 씨나 뭐 이런 뭐 전사를 찾아 싸봐. 네. 근데 대체 군대만 가면 왜 이렇게 걸그룹에 빠지는 건지 걸그룹이 붐이 된 2000년 중후반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단 군대 자체에 이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런 거고 아마 200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또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그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음악 방송할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일어나면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항상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뭔가 사기가 진작이 되니까. 저는 약간 군중 심리도 약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옆에서 누군가 좋아하면은 이렇게 스며들게 되잖아요. 같이 좀 공유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부대가 군대 전체가 좀 걸그룹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 아닌가. 또 약간 분위기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일단 노래가 신나고 춤도 막 되게 발랄하잖아요. 보면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 조직 특성상 이제 남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슬피 씨도 군대 다녀오셨지만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걸그룹을 보면서 이제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닐까. 또 이제 하루 이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약간 나한테 주는 소소한 일탈의 느낌으로. 이제 걸그룹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분이 있죠. 이 중에 누구보다도 고민 장병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있어요? 오지. 아미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모 씨. 아미죠. 여기 아미 있습니다. 자 신모 씨 언제부터 그 아이돌에 빠지게 된 건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언제부터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굳이 조금 따지자면은 아이돌의 존재는 진짜 좀 일상의 무료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약간 힐링이거든요. 정말 장병들 마음. 네, 약간 보는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존재만으로 보면서 아 행복하고. 그러니까 약간 일상이 무료해졌을 때부터 좀 더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금 인생이 무료해졌을 때 더 아이돌이 탁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얘기이긴 한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게 공교롭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가 약간 그러니까 뭐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연찮게도.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찮게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군인들도 훈련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더 이렇게 아이돌한테 빠졌어요. 예,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걸그룹은 뭐 물론 비타민이죠. 하지만 이 지금 고민 장병은 브레이브걸스에 빠져서 여친이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심지어 휴대폰 바탕화면도 연예인이고 월급도 굿즈의 탕진아. 근데 굿즈가 뭐예요? 굿즈가 뭐예요? MD죠, MD. 네. MD. 머천다이즈. 옷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공책도 있고요. 뭐 다이어리 꾸미기 해가지고 다꾸 패키지, 뭐 다이어리 꾸미기 패키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통도 나와요. 응원복은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근데 굿즈가 뭐예요? 굿즈가 뭐예요? 네, 아무튼 뭐. 월급도 굿즈, 이 굿즈에 탕진할 정도라고 하면은 좀 이건 심각하지 않나. 예, 이건 뭐 누가 봐도 걸그룹이 우선이고 여친이 그 다음 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군대 있을 때 이제 걸그룹에 푹 빠져 있는 친구들은 보통 여자친구가 없는 솔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음악 방송 보고 함께 즐기기는 하지만 개인 시간이 되면. 애인이랑 통화하기가 바쁘죠. 그러니까 걸그룹이 뭐 나랑 통하고 편지 써주고 뭐 그런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친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너무 서운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늘 조금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적절 때문에 싸움이 반복된다 하면은 여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하고 기분 나쁠만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덕질. 연예인을 좀 과하게 좋아하는 애인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덕질을 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여자친구와의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라도 이제 여자친구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한테서 밀렸다고 막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되는 선은 내가 1번이고 내가 0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받아. 그럼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만 지켜주면은 뭐 덕질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취향인데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 무조건 하지 마. 뭐 핸드폰 배경도 하지 말고 뭐 뮤비도 보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쪼잔해 보여서. 그쵸. 그렇죠. 특히 이제 연예인 질투하는 것만큼 이게 모양 빠지는 게 없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좋아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다행히 이제 고민 장미 여친은 걸그룹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취향 존중의 줄임말로 취존이라고 하잖아요. 여친분도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항상 뭐든 선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해주자고요. 연인의 입장에서 기분 상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덕질의 기준은 뭘까요? 그 왜 신화분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완전. 네, 그 정도 선을 지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앨범 하나를 산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쪼들리고 막 이건 아니니까 딱 내 인생도 책임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딱 그 기준이 딱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딱 요 정도. 이제 저는 되게 좀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면 만약에 과한 덕질을 한다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쓴다면 과하게 막 돈을 너무 많이 쓰고 한다면은 진짜 너무 화날 것 같고 제가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지만 딱 너튜브 보는 것까지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덕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내가 다른 연예계로 나아가겠다 혹은 뭐 팬으로서의 더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런 정도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적여 여심탐구 분석! 부담스러운데요. 미혼 남녀 2470명을 대상으로 덕질 심한 연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덕질 심한 연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남녀 모두 같이 해주진 않지만 취향은 존중한다라는 의견이 1위였고요. 하지만 2위에 대한 남녀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남성은 나도 똑같이 덕질한다는 의견을 2위, 여성은 덕질은 무조건 말린다는 의견을 2위로 꼽았다고 해요.
연인의 덕질을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팬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 상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선은 항상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덕질을 이해해주지 못한 여친 때문에 고민인 장병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덕질의 대상을 걸그룹에서 여친으로 바꿔보는 게 괜찮다. 좋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걸그룹에 대한 팬심을 여자친구한테 그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즈 모으는 것처럼 막 굿즈 막 포토카드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만들어서 포토카드 북을 뭐 선물도 해보고 뭐 커플 사진으로 만든 커플 굿즈 뭐 요즘에 뭐 예전부터 많이 해오는 게 막 컵에 이렇게 사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깜짝 선물들을 하면 여자친구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여자친구 딱 만나기 100m 전부터 막 플랜카드 들고 막. 여친... 아 그렇죠. 사진실! 카메라 좋은 거 사가지고. 배포. 출근길. 멀리서. 출근길. 여자친구를 1순위로 생각한다는 걸 계속 이제 어필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와의 전화를 위해서 이제 브레이브걸스 이제 본방 시청을 포기 한다거나 이제 막 그렇게 하면은 여자친구도 아 얘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여친이 눈치가 있다면 생색내지 않고 슬쩍 언급만 해주면은 굉장히 남자다워 보이고 좀 멋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친이 눈치가 없으면 조금 생색을 내는 것이 야 나 조금 포기 좀 했는데 뭐 없어? 이 정도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걸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제 덕질을 하려면 무조건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속 간에 틈을 타서 이제 걸그룹의 영상을 본다거나 여친과의 연락 이제 사이사이에 영상을 보는 끊어서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때에도 여친의 연락을 미루거나 뒷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여자친구가 본인의 마음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 통화할 때 충분히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얘기하고 또 연락도 충실히 잘하면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휴대폰 바탕화면이 뭐 걸그룹 벨소리가 걸그룹이라 그래서 서운해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사소한 걸로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고민장병 큰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네. 주변에 남사친 보니까 전역하고 나면 오히려 걸그룹에서 빠져나와 애인 만나기가 또 바쁘더라고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애인을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당신도 답 없는 연애에 속삭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복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살아 인싸 오늘도 준비됐죠. 네네.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보통 가장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고 하면 단연 병장과 이등병이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현재 병장이 과거 이등병과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 벌써 궁금해지시죠? 네네. 콜라보네. 오 와우. 그럴 때는 이분을 부르면 됩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인긍담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자손이 형 나와주세요.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드시 집중하자. 현재 병장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준비했어? 평상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 잠깐만 전역일이 며칠 남았지? 현대매님 전역일은 67 남으셨습니다. 67? 내 전역 너? 내 전역일을 너가 왜 쓰? 내가 살게.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뭐지? 왜 내 슬리퍼가 저기 있지? 야, 슬리퍼
안 갔다 바로 맞은편인데 뭘 갖다 줘 불편하게. 아닙니다. 아 기저소리 불편하네. 아닙니다. 아니 내가 불편하다고 불편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돼.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거 전투복 각 잘 잡혔다. 1, 2, 3, 1! 깜짝이야. 야 작게 말해. 나 귀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 그 톤 그대로 있지. 아이씨.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생각 안 해서. 누워 누워 누워.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 괜찮아 진짜로. 아닙니다. 아니 정말 맹세코 정말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누워 누워. 불편해 불편해. 그게 쉬는 거야? 더 불편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조삼다! 얘는 어디서 고문을 받고 왔나? 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수고하십시오. 알았어. 병상이 원래 불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왜 이래? 내가 괜찮다고. 아, 괜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야 야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왜 그래? 아니 그 병장은 청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내일 하겠다고 그냥 냅두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거기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야 너 정말 죄송한 거 맞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야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너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여기가 저희 내무실입니다. 아 그래. 야 그러면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충성 수고하십시오. 충성 하지 마. 충성 하지 마. 하지 마. 야.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그 얘기잖아요. 이제 이등병이 알아서 딱 하고 각 잡혀 있으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보기만 해도 이 영상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네.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저도 보기 전에 그랬잖아요. 와, 요즘 옛날 이등병을 만나면 요즘 병장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되게 불편하네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과거 이등병은 병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각 잡고 앉아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병장의 저녁이를 읊어줬어요. 다 해보셨나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아까 뭐 병장 전역 67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등병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두 달 남았으면 사실 본인이 외워도 되는데 네? 그걸 왜 굳이 이등병 막내한테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며칠 남으셨습니다, 며칠 남으셨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그 이등병 입장에서는 되게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자기 전역을 남 보고 외우라고 하는 건지. 사실 내가 제일 기념하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러네. 내가 직접 체크하는 게 더 기분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은 또 휴대폰에 이제 저녁의 계산기라는 어플도 따로 있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이제 저녁에 입력하면 금방 날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이제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병장 입장에서 줄이기 위해 이등병한테 저녁일 세달라고 했대요.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선임은 기상나팔 듣고 일어나던데 그럼 후임은 어떻게 일어나요? 후임은 알아서 일어나요. 어머. 방법이 없잖아요. 예, 뭐 전자시계. 아, 그나마 이 전자시계로 알람을 맞춰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일찍 못 일어나서 병장이랑 똑같이 깨거나 더 늦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좀 눈총을 진짜. 받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아, 제가 선진병역 요정이 돼보겠습니다. 혹시 예비역 두 분은 군대 있을 때 기상 시간 기억이 나십니까? 6시. 기상 6시죠, 6시. 군인은 6시에 기상입니다. 6시 기상. 네. 6시.
과거 육군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했는데요. 네. 두 분이 전역한 뒤죠. 2014년 2월부터요. 기상 시간이 6시 3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30분 더 잘 수 있네. 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과 시작 시간을 기존 8시에서 9시로 늦췄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병영 생활 개선, 곧 선진 병영인 거죠. 네. 군대에서 30분 늦춘 거면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아, 그럼요. 네, 막 5분 안에 집합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30분이면 완전 꿀잠이죠. 네. 아침잠이 진짜 중요한데. 아,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그. 과거 이등병이 아 병장 슬리퍼 챙겨주는 아, 거였구나. 저희가 이 얘기는 사실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선임 군복 비판 칼각 잡아줘야 아, 되고 그렇죠. 또 선임의 일거수일투족도 챙겨줘야 되고. 근데 도대체 그 끝은 어딘가? 자손이 형 영상처럼 보면은 슬리퍼를 공손히 돌려드리는 건 물론 군화도 닦아주고 활동화, 이불, 베개, 심지어 개인 관물대까지 청소를 해주곤 아, 했습니다. 그치. 사실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예. 군대에서는 그냥 다들 당연하게 다 하니까 나도 뭐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했던 거죠. 맞아. 그 요즘 장병들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군대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물건은 이제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다 스스로 챙기는데 근데 워낙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타는 걸 좀 싫어하는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들으니까 세대 차이가 확 와닿네요. 예. 네. 다음은 바로 이거였죠? 이병 김대지! 아, 관등성명!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손만 스쳐도 관등성명, 옷깃만 스쳐도 관등성명, 눈만 마주쳐도 관등성명. 네, 그냥 자판기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사들끼리 관등성명 하면 안 된다면서요? 어, 그래요? 네, 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1년 7월 22일부터 국방부는 지휘자, 그러니까 병 분대장 조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최초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 육군 규정에 보면은 병영생활규정 제21조에서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의 관등성명 복창을 금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등성명을 병상호간에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병끼리는? 예. 아, 그러면 많이 줄겠다, 관등성명 되는 게. 저게 진짜 헷갈렸던 게 저 7월부터잖아요. 제가 8월 군번이거든요, 11년. 그러니까 나 빼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선임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던. 아, 딱 그 과도기였구나. 네, 완전 과도기였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문화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경례 고우 대신에 하는 문구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제가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군대에서. 행복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이건 안 하고? 거수경례는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경례나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아, 네. 행복하십시오. 신기하다. 귀엽지 않나요? 저희 때도 저 사랑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안 하려고. 다 하다가 된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입에 배니까 또 되게 재밌게 귀엽게 하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병장님. 이렇게. 저는 영상 보면서 현재 병장이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던 게 알아서 청소했던 거. 아, 맞아요. 솔직히 병장 정도 되면은 청소는 저희 때는 아예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병장 정도 되면 청소를 좀 빼줘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평생 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하기 싫어도. 네, 그러니까 병장 때만 조금 이렇게 빼줘도 될 것 같은데. 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런 생활관 내에서 시설 참모라는 직책이 있어서 시설 참모 주관하에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저녁 점호전 시간이 청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두가 다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식으로 해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과거 병장은 청소는 이제 후임에게 밀었다면 현재는 병영생활 규정에서 규정으로 임무 분담제에 따라서 병장도 예외 없이 임무를 갖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임무 분담제에는 개인별 공동으로 하는 청소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꼭 맡은 바 병장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내무반을 내 집처럼 청소 끝. 아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하면 뭐 금방 끝나겠네요. 여기서 잠깐. 방금 김대 씨가 뭐라고 하셨죠? 청소 끝. 청소 끝. 그 전에 내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무반.
제가 출동할 시간 됐습니다. 니피의 군대 TMI. 티예요. 티티. 춤에서 따와서. 네. 네. 픽스예요. 픽스. 픽스요? 픽스요? 네, 픽스. 오케이, 티티. 알겠습니다. 네모반이라는 말이 있고요. 생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과거에는 네모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저희도 그랬죠. 예, 이 네모반 생활이 일제의 잔재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2005년 네모반에서 생활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침상이었잖아요. 네. 네모반 침상 이런 것들도 이제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침대를 놓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죠. 저 때는 2층 침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결론은 주변에 군 생활을 네모반에서 했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2005년에 군대를 다녀온 거다. 즉 꼰대다. 꼰대시다. 맞네. 아재다. 94년도에 군대에서 휴대폰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고, 네. 네모반에 침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진짜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말도 안 됐다. 쉬는 시간에 침대에 쓱 누우면 와 진짜 피로 싹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이등병이라고 해도 쉬는 시간에 그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럼요. 각 잡고 앉아서. 눈알 정도는 이렇게 돌려서 TV는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아 맞아 맞아. 고개는 못 돌려. 너무 싫어. 그 정도로 야박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아무리 손님이 편하게 누우라고 해도 이게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침상에 몸을 맡기고 누워야 바닥에 누워야 편한데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각 잡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사실 뭐 아무리 좋아졌지만 이등병은 병장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뭐 물론 곁눈질로 이렇게 막 TV를 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막 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율활동 시간이잖아요, 일과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병사들도 후임이 뭘 하는지 선임들도 이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찾아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 진짜. 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하 나와서 쉬어볼까? 타나카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네. 완전 물 흐르듯이 완전. 그걸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저희 근데 인권 침해 판정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 이등병의 모습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6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기상 알람 해주기, 두 번째 저녁일 암기 강요한 거, 세 번째가 슬리퍼 셔틀 등 심부름 시키는 거, 네 번째가 신체 접촉 후 무한 반응 설명, 다섯 번째 후임에게 청소 미룬 거, 그리고 마지막 쉬는 시간에 못 쉬게 눈치 준 점. 자, 벌써 이 몇 가지는 당연히 분명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권 침해 항목일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최악의 반응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코어가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맞춘 역사가 없을걸요? 네. 일단 거의 다 안 좋은데. 다 그러니까 심부름류예요. 심부름류. 심부름. 네. 네. 저녁일 암기를 강요해서 매일 외쳐야 되는 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외치면서 진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정말 인격적으로도 정말 모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소 미루고.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강요라든지 관등 성명이라든지 요건 말이고 좀 행동. 그러니까 몸을 쓰게 하는 거. 저는 마지막 쉬는 시간에 못 쉬게 눈치 저도요. 저도요. 왜냐면 나머지 다섯 개는 뭘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아시죠? 뭘 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게 더 괴로운 거. 저는 못 쉬게 한 거. 저도요. 저거는 인권 침해가 좀 심할 네. 것 같은 느낌? 느낌상? 어허. 신체 접촉 후 무한 관등, 관등 성명 골랐는데 뭐 제 개인적인 뭐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관등 성명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계속 관등 성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악습들이 이런 게 많아서 이게 4번이 가장 큰 인권 침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골고루 나왔어요. 네. 자,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인권 침해는 몇 번인가요? 네, 다들
이유가 다 이게 맞는 이유들을 들어주셨는데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만행은 바로 과연 5번 후임에게 청소를 미룬 행동입니다. 예스! 나 네, 역시 네,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군인 복무 기본법 제35조를 위반해 병 상호 간 직무 외 부당한 지시에도 해당합니다. 청소가 이렇게까지 큰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청소 같은 경우에 아까 공동의 임무하고 개인의 임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의 임무인 경우에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단체 활동 임의적 연례 임으로 최소 근신에서 휴가 단축에 처해질 수 있고 와. 그 횟수가 3회 이상이 반복된다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임무인 경우에 성실 의무 위반, 기타 근무 소홀 행위는 견책에서 근신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후임에게 청소를 시킨 횟수에 따라서 풍류주 의무 위반, 폭행, 가혹행위, 심부름 시키기에 해당해서 3회 미만의 경우 휴가 단축, 10회 이상의 경우에는 임기교육, 15일까지 가능한 상, 징계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떤 게 그 가장 낮은 처벌을 네. 받는 건가요? 네, 순위보다 중요한 건 횟수와 기간입니다. 3회 미만의 경우에 휴가 제한, 10회 이상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상, 15일까지 가능하게 되는 동일한 징계 규정이 적용되고 추가로 만약 어떠한 항목이라도 안 했다고 기상을 안 했다고 눈치를 주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생활관이겠죠. 네. 자,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셨죠? 내무반 아니고 생활관. 네. 네. 자,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 자손형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궁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찾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까입니다. 네, 장병들의 보람찬 군 생활을 위해서라면 한시도 쉴 틈이 없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나까에서도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군사 특집인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 그 현충일인 만큼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 군 복무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알려주실 멘토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커트를 걷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역사를 모르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한국사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와우. 벌써 맛있어. 자, 보통 역사라고 하면 지루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군 역사면은 지루함이 두 배일 것 같은데 멘토님, 오늘 믿고 맡겨도 될까요? 근데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국민이 지킨 역사는 국민이 이끄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도 10년 전에 브랜드 메이커 84단의 육군 포병 장교를 지냈습니다. 오, 장교 출신이에요?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역사 얘기를 하자마자 채널이 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국군의 역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딕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재밌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군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한말 의병운동. 네. 사실은 여기가 대한민국 국군의 시조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립군. 독립군.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한국 강복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일본이요 우리 조선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네. 그리고 주도권을 틀어준 이후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이렇게 의병이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맡기죠. 그리고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봤을 만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더 제대로 된 리더나 정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안타깝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세만으론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총칼 들고 일어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1920년부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고모동 청산이 되죠. 독립군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광복을 하기 5년 전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드디어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를 만들죠. 그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다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광복절. 광복절. 네, 광복절. 네, 광복절. 네, 맞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군이 창설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면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과 군사권을 이양받게 되죠. 그러면서 48년 9월 1일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탄생하면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조선해양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제가 되고 편성이 됩니다. 앤토니 아, 네. 예, 공군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군은 이때 안 생겼나요? 아,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예. 네. 사실은 해방을 맞이하고 조선경비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는 육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을 창설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난 후에 1949년 10월 1일에 11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L형 항공기를 갖추면서 드디어 육군으로부터 공군은 독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육해공군 3군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제 의병, 한국 광복군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국군 창설까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올해는 국군 창설 73주년이 되는 해라서 또 새삼 뿌듯하네요. 네. 1948년 우리는 국군 창설까지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에겐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인 총성의 일요일 새벽에 단꿈을 깬 결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날 공교롭게도 휴가 중인 장병들이 많아서 병력의 3분의 2 정도만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국군은 10만 명, 북한은 2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두 배나 많은 병력으로 쳐들어온 거네요. 진짜 너무했네. 그런데 오히려 병력 차이가 더 우리한테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의 전력 차이가 훨씬 더 심했기 때문이죠. 소련으로부터 무려 전차 242대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공군, 항공기도 우리는 정찰기를 비롯한 22대가 다였는데 한마디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신식 전투기 211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방어 수준이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 특히 그 북한군의 탱크를 방어할 만한 장비나 무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군인과 국민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을 다 짜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의 전술 전략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북한군은 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29일 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쳐들어옵니다.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기동력을 살리는 전투를 펼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지연작전을 전개를 해서 우리의 아군이었던 미국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최고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작전은 지연작전이었죠. 저희가 인천상륙작전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연작전은 조금 낯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천상륙작전은 다들 아시지만 네. 지연작전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압도적인 전략차 때문에 사실 6.25 전쟁이 발발과 동시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은 빠르게 남진을 하고 싶은데 전쟁과 동시에 우리가 6월 28일에 끊어버리죠.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방법 몇 개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되거나 목선을 타거나 아니면 인공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놓고 우리는 한강 방어선 전투 작전을 펼쳤던 거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홍일 장군입니다. 김홍일 장군은 혼란에 빠져서 퇴각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을 모으고요. 북한군이 넘어올 수 있는 공간에 화력을 집중해서 못 내려오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목표는 3일을 버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6일을 버팁니다.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7월 1일 부산에 미국의 첫 번째 지상군 육군 부대 스미스 부대가 들어옵니다. 북한군은 한강 방어선 돌파가 지연됨으로써 수원 이북에서의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한강 방어선 전투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먹는 거. 전투 식량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 당시 때 우리 군의 전투 식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전투 식량은 바로 이겁니다. 주먹밥. 맞아요. 그 6월 25일이 되면 학교 급식에 주먹밥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아마 근데 우리 수민님이 드셨던 급식으로 나왔던 주먹밥은 그래도 약간 고퀄리티일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고기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뭐 떡갈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이때 전쟁 중에 먹었던 전투 식량 주먹밥은 그냥 꽁보리밥에 소금을 섞어서 만들었고요. 조금 상황이 나았다라면 김과 단무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주먹밥은 후방의 치사장에서 여성분들, 여학생들이 만들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지게를 지고 주먹밥을 직접 산 정상까지 고지에 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먹밥이 전달됐을 때는 승리를 거뒀지만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패배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또 전투 식량이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주먹밥과 관련돼서 약간 슬픈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저녁에 1인당 주먹밥을 한 개씩 지급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는 갑자기 주먹밥을 6개, 7개씩 받았답니다. 1인당. 갑자기 보급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렇죠. 밤새 같이 싸웠던 전우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먹어야 됐던 주먹밥이 자신한테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가슴 아픈 이런 역사가 담겨 있는 걸 몰랐네요. 네. 네.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6.25 전쟁은 사실 3년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되죠. 주택, 학교, 도로, 철도, 각종 산업시설,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되고요. 이러한 피해액을 다 합쳤을 때는 당시 우리 국민 총생산액의 2년치에 해당되는 액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희생은 역시 인명피해입니다. 한국군의 사상자 및 실종자는 무려 약 62만 명. 와. 민간인 부상 실종자는 99만 명. 전쟁 고아는 약 10만 명. 이산가족은 약 1천만 명을 남긴 그야말로 동족상장의 비극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치열했던 3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섰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 장병들처럼 대부분 20대 젊은 나이였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장병 여러분 역시 그 대한민국 대표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군은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도중에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의를 합니다. 미국을 롤모델로 해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따라간 4년제 정규 과정에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게 어떠냐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경남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생겼군요. 저 간부도 간부지만 일반 병사들도 조금 더 힘이 세져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또 전쟁 도중에 국군의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1951년 병력법 개정을 통해서 징병제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던 1952년 말쯤에는 46만 명 이상으로 병력이 늘어나고요. 휴전협정 이후에는 정규 20개 사단까지 증설이 되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갖추게 됩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니까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자주국방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64년에 있었던 월남 파병, 베트남 파병입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6.25 전쟁 때 수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군대, 그리고 강한 국군을 가지게 됐음을 보여주고 한 단계 성장했음을 또 보여줬던 거죠. 특히 우리의 수도사단, 맹호 부대가 맹활약을 합니다. 군단급 작전 4회, 사단급 작전 26회 등 총 1000회가 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참전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공을 세운 부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어요. 그때 그 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군은 자연스럽게 자주 국방 체제를 추진하면서 방어 장비와 공격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뤄내죠. 북한과의 전력차도 줄여나가고요. 특히 1994년에는 유엔군에게 넘겨줬던 평시 작전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저 해에 제가 입대했습니다. 저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야, 인연이 있네요. 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약 69만 명에 이르는 병력과 고성능 현대무기를 갖추고 간부 교육의 질적 향상까지 막강 국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픈 역사들이 있고 과거가 있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금의 평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군 덕분이라는 거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아, 정말 오늘 강의는 이 현충일에 딱 맞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잊고 지내던 국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은동진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력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 쓸 것 같은 애인의 친구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자꾸 돈을 자꾸 빌리는 친구라던가. 아, 돈 빌려달라고. 그럴 수 있죠. 무슨 오빠한테 한번 빌려달라고 해보면 안 돼? 네. 자꾸 이제 친구가 꼬시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적은 있었겠지. 아, 술 먹자고. 맞아, 술.
북한의 남침에 맞서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배웠어도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입니다. 재미있는 무기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비밀로 할게 show me 숨겨진 이야기 baby 다 보여줘 now.